쌓인 부분의 넓이를 한번 이제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고민되는 게뭐 있습니까? 고민되는 거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뭐야, 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뭐, 일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GX부터 나누는 거지, 어떻게. X가 뭐 1이다, 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X-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얘는, 봐봐. 그걸 빨리빨리 그려보는 게 좋아.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는지 알지? 최고차이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리고 0하고선 0사. 뭐 3분의 0사. 그럼 얘가 0, 얘가 뭐 4니까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이니까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자, 얘 봐봐. 0일 때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0일 때 0이니까 여기 지나겠지. 여기 얘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1일 때까지는 마이너스 x니까는 뭐 이렇게 내려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겠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일 때 얼마야? 4일 때 2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4일 때 2니까 뭐 어쨌든 이 정도 보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되겠네. 근데 이거 넓이 구하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당연히 뭐 이렇게 잘라야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는 여기에서 얘 빼면 되는 거지. 얘 구해야 되겠지, 얘.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있으니까 얘하고 누구하고 얘잖아, 얘. 그치? 여기서 뭐 보고 교점 구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 나오면은 괜히 쫄지 말고 알겠지? 양수, 음수만 나눠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21번은 넘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2번은,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있고요. F3이 0이다라고 했고, 이거 무슨 얘기지? 0에서부터 2013까지와 3에서부터 2013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32가 뭐라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032가 0이니까 이렇게 하고 X. 자, 얘가 3. 얘가 3이야. 3은 0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에서부터 3까지 얘를 0이라고 이렇게.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함수거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에서 3까지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될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같으면 돼요? 같으면 0, 3, 0. 맞습니까? 몰라요? 수빈스?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왜요? 그래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뭐. PBS1, PBS2, 이게 같아지겠죠, 이렇게. 이게 그림을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면 어쨌든 내가 조금 파악하기가 편하니까. 0에서부터 2013까지와 3부터 2013까지니까 0에서부터 3까지. 그러면은 이제 뭐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되겠지. 그치? 이만큼이 뭐가 돼? 0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fx를 당연히 뭐해? 일단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fx는 뭐냐? 얘가 3이 0이라고 했으니까 x-3, x-, 이제 뭐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0부터 3까지의 적분값이 뭐라고? 0이라고. 인티그럴, 이렇게 인티그럴. 0에서부터 3까지. 됐으니까 결과가 뭐가 된다고? 인티그럴 했을 때 0이 되는 a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뭐야? y 이퀄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a가 결국에는 뭐니? 여기가 a잖아. 여기가 a. 맞죠?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러면 얘는 뭐, 다시 조건할 거 없이 인테그럴. 됐지? 아니, 인테그럴이래.
플러스 A의 세제곱.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7-23번 문제는 그냥 스킵할게요. 넘어갈 테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7-24번 문제도 이거 풀이가 조금 복잡한데, 근데 쌤이 그냥 이거 약간 야매 알려줄게. 야매 그냥, 알겠지? 그냥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야매. 자, 7-24번 이게 뭐냐면 fx가 이렇다는 얘기는 안 그래, 안 그래? 이게 무슨 얘기니?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x, fx를 x의 방향으로 3만큼 y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어쨌든 fx하고 얘하고 똑같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평행이동했다, 그때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0에서 6까지는 뭐다? 0이다, 이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 그래프하고 x 이퀄 6, x 이퀄 9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이 얘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쭉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너 0, 너 3, 너 6, 너 9 이렇게 잡아주라 보니까. 알겠지? 이렇게 잡아주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게 좋아. 그러면 0에서 3까지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이렇게 그냥 0에서 3까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지? 여기가 높이가 뭐 이렇게 4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아니면 그냥 그려. 사실은 얘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fx 그래프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0에서 3까지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3에서 6까지는 얘를 갖다가 x로 얻는 만큼 3만큼 y로 4만큼 모아놓은 거야?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얘가 3, 얘가 4라고 했을 때 이 타일이 이렇게 똑같이 붙는 거야. 이렇게 붙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함수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모양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런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얘기냐면,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 그냥 이렇게 자 0, 3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6이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얘가 9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자, 0에서 6까지의 적분값이 뭐야?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0에서 6까지 적분값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으면 돼,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어떤 게 그래프니, 얘들아? 지금 쌤이 아주 단순하게 했지만 얘가 그래프거든. 상관없어, 이거니. 왜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만족하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알겠니? 그러면 0에서부터 6까지라는 거는 뭐냐면 0부터 3까지가 이만큼이잖아. 맞죠? 그 다음에 3부터 6까지는 얼마큼이야? 이만큼이 되겠지, 이만큼. 0 맞아, 안 맞아? 0 맞잖아. 그치? 그런 상황에서 6, 9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뭐가 되겠어? 얘가 6이야. 얘가 지금 6이고 얘가 지금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fx 그래프. fx 그래프는 뭐가 돼? 얘가 되겠지. 즉 이만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만큼이 지금 얼마냐, 이 얘기야.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봐라, x로 3, y로 3만큼 같지. 3, 4만큼 갔으면 이거 하나가 얼마라는 얘기니? 4야, 4. 이거 하나가 4. 이렇게. 얘네 하나는 얼마고? 3이고.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는 3, 4 같다고 하면은 그냥 격돌을 그렇게, 격돌을.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격돌. 이해되겠지? 얘가 3이고 얘가 얼마? 4인. 얘가 3이고 얘가 4인. 격돌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랬지? 그리고 뭐 하는 게 쭉 이렇게 해버리라고. 그리고 얘가 당장 얘를 그려야 되거든. 얘를 그려야 되니까 이거에 맞춰서 X축 그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이랬지? 그러고 나면은, 얼마냐? 이 문제니까. 자, 얘가 3이고, 얘가 4니까, 얘가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죠. 그쵸? 뭐. 그 다음에 얘는 반절이니까 6이 되겠지.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18. 이렇게 다 구하면 돼. 알겠지? 그냥 이렇게 하세요, 벽돌로.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193쪽에 유형 8번 있잖아. 유형 8번 쪽은 다 스킵할게요. 그쪽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9번 보세요. 9번 쪽이 좀 중요한 게 많아서. 9번. 이제 9번 쪽이, 이쪽이 조금 이제 잘 나오는 형태인데, 여기 봐봐. 쌤이 이제 느낌을 좀 알려줄게.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뭐지, 얘들아? 이게? 이게? 주기함수, 주기함수. 주기함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가 이렇게 그려지고, 4마다 똑같이 그려진다 그 얘기지. 그러면, 얼른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자, 얘는 니네 알다시피 보니, 0 풀마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0 풀마이. 그리고, 뭐, 성수함 없고, 1차, 3차니까, 기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뭐, 정확히는 안 그런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게 뭐 한다는 얘기야,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약간 뭐 사인함수 느낌으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인함수 느낌으로 이렇게. 이 얘기야, 이 얘기. 알겠지? 이랬을 때, 자, 1, 2야, 1, 2. 1, 2면은, 여기 보세요. 얘가 1이니까, 이만큼이겠지, 이만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지금 얘들 얼마씩 하고 있어, 얼마씩. 4씩이지. 여기서 4 빼면 얼마야? 4 빼는 게 아니고, 4의 개수를 빼는 거지. 그러면 2004까지 뺄 수 있지. 그럼 1이잖아, 1. 얘는 뭐가 돼? 2가 되겠지. 아니? 0이지, 0. 0. 그치? 0, 1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야? 얘는 1, 2네. 쏘리. 1, 2니까 여기가 아니고 어디죠? 이쪽이죠, 이쪽. 그쵸? 근데 얘는 0, 1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지. 얘는 4, 5면은 얘 마찬가지 0, 1이잖아. 0, 1인데 위를 말하는 게 아니지. 어쨌든 누가 답이, 얘가 답이 돼야 되겠네. 4 빼면 1, 2니까. 이렇게. 이해지? 근데 저기 마이너스는 뭐예요? 어떤 거? 이 마이너스 뭐라 뭐냐고? 이거는 얘는 0에서 1이지. 0에서 1이지. 0에서 1이면 원래 이제 이 마이너스는 x축 직진이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얘를 말하는 거지. 얘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음수잖아. 음수. 얘는 양수 뭐해? 아니죠. 그럼 한 문제 정도만 더 하고, 선생님이 조금 이 넓이 쪽은 이제 모의고사 풀면 선생님이 좀 더 얘기해 주도록 할게. 9-4번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잘 나오거든, 9-4번. 자, 이것도 이제 19번 문제 나왔던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2지. 그리고 얘는 뭐야? 이렇게 되지. 사실 그래프가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보고 이제 V자 함수니까, 그래, 안 그래. V자 함수는 이제 바로 2고, 그럼 계속 일어나도 되겠지. 자, GX가 뭐냐면, G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접근한, 마이너스 2에서 X까지를 접근한 게 이제 이거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어디까지 접근한 거지, 그치? 자, 얘는 뭘까, 얘는?
마이너스 2에서 a 플러스 4까지를 뭐 접근한 거지. 거기서 마이너스 2에서 a까지 접근한 걸 빼는 거지. 그럼 생각을 해봐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a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 1. a가 1이면 어디니? g5니까 마이너스에서 5까지 한 거지. 5까지 했다면, 자, 늘어서, 어. 이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5까지 했다면은, 여기서 이만큼이야, 색시되는 거. 자, 얘가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이만큼이니까, 남은 얼마큼 남아? 이만큼 남겠지, 이만큼이 되겠지. 결론적으로 A가 뭐가 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얼마야? 4야, 4, 4. 이런 느낌만 있으면 돼. 해석만. 사니까 어디에서 어디부터든지 무조건 사잖아, 사. 그냥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 이 넓이가 될 것이고, 맞죠? 만약에 심지어 A가 실수 A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냥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뭐야? 2, 얘가 3, 얘가 4니까 이만큼이 돼.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이만큼으로 딱 띄어서 붙여버리면은 이만큼이 되니까 어차피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지, 무조건. 그러면 4만큼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얘가 1이잖아, 얘가 1. 그치? 이거 하나가 1이잖아, 얘가 2.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제 넓이는 약간 이제 그냥 넓이 구하라는 문제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도 이제 문제가 잘 나온다. 잘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푸세요. 그냥 푸시고, 속도와 거리 있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만 하자. 10-8번 하고, 10-8번. 다른 거 니네가 좀 보면 아는데, 10-8번만. 10-8번. 쌤, 이거 1번만 정리해주면은, 니네 이거 세 가지 얘들아.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움직임, 거리. 이게 세 가지야. 위치는 뭐니? 위치는 쌤 얘기했어. 출발, 플러스 접근가. 알겠지? 출발이 어디서 했냐? 원점에서 했다면 그냥 접근값이 되겠지? 변화량은 그냥 접근값. 알겠어? 출발 필요 없지.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냐? 그 차이니까. 거리는 뭐라고 보는데? 넓이. 넓이라는 거는 뭐지? 양수일 때는 플러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는 함수들은 무슨 함수가 오는 거니? 당연히 속도 함수가 오는 거지. 속도 함수. VT 함수가. 그치? VT 함수가 주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뭐 몇 문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되고, 이제 이런 걸 해석 문제라고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 봐봐. 쌤이 쉽게 이해시켜줄게. 이게 지금 뭐냐면, VT 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 조금 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이거 보시면, 지금까지니까. 자, 0에서부터 A까지 VT 절대값이지. 근데 봐라. 0부터 A는 어차피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절대값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괜히 쓴 거야, 괜히. A부터 D까지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얘는 절대값 써야 되겠지. 똑같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는 잘 봐보세요. 이렇게 나온 문제들은 얘들아 무조건 구간별로 그냥 써. 그냥 뭐 싸움으로 써서 그냥 A 쓸게. A, B, C, D, 이렇게. A 넓이를. 알겠지? 이만큼의 넓이가 A야. 이만큼의 넓이는 마이너스 B. 이해됐지? 이만큼의 넓이는 마이너스 C. 얘는 플러스 D 넓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뭐냐면 0부터 A까지지. 그 바로 뭐 A야, A. 이 얘기지, A는. 맞아요? 얘는 무슨 얘기야? 뭐야? 마이너스 B. 맞지?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B.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C. 됐습니까? D는 뭐야?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냥. 이 얘기, 그냥, 이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이 얘기야. 이것만 딱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돼. 그냥,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쓰세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얘는, 양수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절대값 10%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서 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러한 식이 지금 무슨 식이야? 참인 식이 되는 거지.
여기 보자. 저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기억을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 얘 말로면 이만큼의 넓이와 이거 절대값 했으니까 이만큼을 마이너스 한 거 이만큼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봐라. 자, 원점 출발했어. A만큼을 지금 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A만큼 간 거야. A만큼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A만큼 이렇게. 그 다음에 BC만큼 어떻게 해서 돌아왔지. 돌아왔는데 이 넓이하고 이 넓이를 합친 게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 말은. 그치? 이건 A하고 BC만큼 돌아왔다는 얘기야. 얼마큼 돌아왔다는 얘기야? 이 정도 돌아왔다는 얘기야. D가 있으니까. 그러고 D만큼은 다시 어떻게 간 거니 얘들아? 양의 방향으로 갔지.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D만큼 이만큼 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지금 이런 운동하고 있는 거야. A만큼, A 넓이만큼 이렇게 갔어. 여기까지. 그리고 BC만큼 이만큼 돌아왔고 그 다음에 D만큼 이만큼 왔고 얘가 여기 쏙 맞겠지 그냥. 이런 운동이니까 1번 P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나냐? 안 지나죠. 왜? 여기 원점이니까 갔다가 다시 지나가야 된다. 안 지나간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두 개 때문에 선생님 지금 이거 얘기한 건데 이 두 개 봐봐. 잘 보세요. 자, 0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그래 안 그래? 0에서 10까지 절대값 없지. 절대값 없다는 건 뭐냐면 그대로 적용을 시키자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좌변 이 얘기야. 밑에 지금 보이니? 0에서 10이니까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는 C에서 D지. C에서 D는 어디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얘? 그럼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D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잠깐만. 여기 때문에 여기 왜 잘못 얘기했어. 지금 이게 B 넓이고 이게 C 넓이거든? 다시. 이게 B 넓이, 이게 C 넓이야. B 넓이, C 넓이니까 A 넓이는, A만큼의 넓이는 B 넓이, C 넓이, D 넓이를 더하면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이만큼의 공간이 A 넓이만큼이야. 이만큼의 공간이 B 넓이고 이만큼의 공간이 C 넓이고 이만큼의 공간이 그냥 D 넓이야. 근데 절대값이 만약에 씌워지면 그래서 A 넓이라는 거는 얘니까 B에다가 C에다가 D를 뭐 한 거야? 더하고 똑같아지. 그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0에서부터 10까지니까 0에서부터 10까지는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양수 넓이, 음수 넓이, 음수 넓이, 양수 넓이야. 다시 양수 넓이, 음수 넓이, 음수 넓이, 양수 넓이. 양수 넓이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 넓이들은 넓이로 보려면 이렇게 말 살고 나와야지. A는 이거가 양수 넓이 바뀐 거, 얘가 양수 넓이로 바뀐 거, 얘는 그대로 양수 넓이 하고 똑같다 그 얘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A에서 C까지니까 그냥 적부디니까 A 넓이에다가 절대값 쉬운 게 아니니까 B 넓이에다가 C 넓이 얘기지. 적분이니까 그냥 음수 넓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뭐하고 똑같냐? D하고 똑같다 그 얘기야. C, D니까 여기니까. 그러면 이 식하고 똑같은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B식이 넘어오는 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0에서부터 b까지지. 여기서도 b는 이거하고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a, 그 다음에 그냥 적분이니까, 플러스 b가 되겠죠? 는. 얘는 b에서 d까지인지. b에서 d까지인데, b에서 d까지인데 절대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이니까 뭐가 돼야 돼? 얘는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돼야 되겠지. 절대값이면은 이거의 부호 반대,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럼 얘가 넘어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 이렇게 되겠지 또.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얘네 넘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d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지. 이해됐어? 어.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양수 넓이 a, b, c, d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한 것들은 절대값이 없는 거는 그냥 플러스로 오시면 되고 절대값이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할게요.